죽 깨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하얀이 한마디 얘기를 했어. 하얀이 좀 갔다 오겠습니다. 또 안 된대요. 그래가지고 진짜 내 차인가 보다. 진짜 죽은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. 근데 이제 99.99%를 보냈어요. 침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. 보통 아시죠? 꽉 쳤을 때 막 찔찔, 막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오고요. 아주 미쳐버려요. 그렇게 99.9까지 찬 상황에서 그때 제 이름이 딱 나온 거예요. 아이고. 안 나온 거지. 이제 나가야죠. 이름이 나왔으니까. 나갔는데, 거기 딱 무대에 서니까, 장윤정 선배님, 진성 선배님, 저기 뭐 이무성 선배님 다 쭉 계세요. 그리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쭉 계신데, 신인 가수가. 화장실에 좀 다녀와서 노래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어떻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일단 죽을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자 하고 딱 참고 노래를 부르는데 새하얘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이 오로지 그냥 여기에 신경 써 있고 하얄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 기억조차 진짜 나는 것도 가사조차도 진짜 기억도 안 날 텐데 그래도 가사는 안 까먹고 다행히 이게 하도 불렀더니 대신에 그건 있어요.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여기서만 말을 쓴다. 가사가 1절을 불러야 되는데 2절 가사를 불렀어요. 아 그랬어요?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요? 네. 자연스러웠나봐요. 자연스러웠던 거지. 그러니까요. 근데 1절 가사를 섞어서 불렀거든요. 어느 정도였냐면 99.9%에서 노래를 하려니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신경 쓰여서 되겠습니까? 그리고 다 끝났어요. 그리고 사실 오라트 실패하고 속상해서 엉엉 울었죠. 예, 그래서 찬성이가 내가 왜 너 오지 마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왔어요. 이게 방송이 다 나간 거야 이게. 그러니 오라트도 못 받은 것도 좀,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쪽팔리기도 안 걸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무대에서 내려가긴 했어. 근데 거기서부터 화장실을 못 가서 출연자들이 부축해가지고 부축해가지고 화장실까지 가가지고 아주 정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. 그걸 또 미스터트롯2에서 성훈이 형이 또 굳이 인증을 해주더라고요. 또. 그랬어. 미스터트롯1, 2 다 합쳐가지고 유일하게 제작진 때 신령한 사람이라고. 맞아. 그래도 그 미스터트롯2에서 네.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? 여기서요? 네, 여기서. 한번 좀 극복 한번 해보자. 오늘 한번 이찬성이 극복 한번 해볼까요? 네! 이 정도 목소리가 그럼 극복 안 될 것 같아요. 극복 한번 해볼까요? 네! 오케이! 자, 그러면은 극복해봅시다. 자, 물 먹어. 자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제 탱크보이가 된다잖아요. 네, 자, 갑시다. Let's go!